네, 겨울철 장시간 운전하면서 졸음이 쏟아진 적 많으시죠? 날씨가 추울수록 졸음 운전에 따른 사고 위험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25톤 트레일러 차량이 우회전하는가 싶더니 전방 시설물에 부딪혀 전복됩니다. 갓길에 멈춰선 화물차 뒤로 달려오는 5톤 화물차. 멈춰서나 했지만 그대로 들이박습니다. 두 사고 모두 졸음 운전이 원인입니다. 이 같은 겨울철 졸음 운전 사고 위험성은 추울수록 더 컸습니다. 최근 3년간 1월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졸음 운전으로 인한 하루 평균 사망자는 영상 5도에서 0도일 때 0.27명이었지만 영하 15도 이하 날씨엔 1명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바깥 공기를 차단하고 히터를 켠 채 장시간 운전하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졸음 운전으로 이어진 겁니다. 겨울에는 히터를 트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틀면 덜한데 겨울에 잠이 더 많이 오지 이제. 차 실내 공기가 또 탁하고 하니까. 밀폐된 차 안에서 운전할 때 이 측정기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한번 재봤습니다. 사람이 졸거나 두통을 느끼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0ppm. 차량 실내 온도를 25도에 맞춰놓자 10분 만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0.2%, 즉 2000ppm에 도달합니다. 1시간이 지나자 0.4%까지 오릅니다. 환기를 하면 어떨까? 창문을 열고 달리자 이산화탄소 농도는 1분 만에 0.1%대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.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내로가는 산소량이 줄어들어서 졸음운전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. 전문가들은 겨울철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선 차량 내부 온도를 21도에서 23도로 맞추고 30분 간격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.